제이크가 요즘 푹 빠진 치킨은 후라이드 치킨. 아까 전 후라이드 치킨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어. 프링클. 그럼 틀렸네. 틀렸네. 오히려 기분 나빠. 어? 제이크가 좋아하는 가수는? 아 이거 같은 나라 그 이제. 어? 아 이거 같은 나라 그 이제. 어? 저스틴 아, 비버. 같은 나라 그. 어? 저스틴 비버. JB. 어이. JB. 어이. 같은 나라 아니죠? 같은 나라 아니죠? 아니 저 그 키스 라로이 말하죠. 아. 제이크가 자기 전 하는 습관은? 자기 전에 하는 습관. 어? 아. 난 알고 있어. 룸메어가지고. 그지? 난 룸메어에서 잘 알고 있어. 근데 그 내가 의식이 있을 때 하는 습관. 그 저 몇 개 한 얘기해도 돼요? 몇 개? 일단 자기 바로 전에 이를 닦고 침대에서 핸드폰을 좀 보다가 충전기 꽂고 잡니다. 오! 오! 완전 그대로. 그게 아닌 사람이 있을까? 저도 얘기해도 돼. 하긴 그렇긴 하다. 나도 있는데. 네. 약간 뭐 하자고 하면은 아니 말을 엄청 어려. 아주 조용히. 아주 조용한 사람. 정답. Yeah. Yeah. Okay, next question. Okay. 어 제이크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음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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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바페 선수님. 아, 음바페님은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선수 아니에요. 손흥민. 누구예요? 손흥민도 선수도 있지만 메시를 예전부터. 아, 메시? 오케이, 네이마르. 오케이. 어? 아. 제이크가 맨날 챙겨 먹는 영양제 종류는 총 몇 개? 잠깐만요. 다. A, B, C. 다. A, B, C. 다섯 개. 세 개 아니에요? 세 다섯 개. 다섯 개. 세 개. 오! 맞았어. 오! 맞았어. 우와! 거의. 하나는 약간 근데 많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아.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 D. 오. 오케이, 넥스트 원. 제이크가 살았던 호주 지역은? 이거 모르면 좀. 맞아요. 맞아요. 브리즈번. 오이. 오이. I'm Brizzy boy. Brizzy boy.